자, 차들이 좀 막히는 이제 연휴 전날입니다. 직접적으로 연휴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다리는 신구교고요. 신탄진과 구죽을 연결하는 신구교입니다. 신구교에서 오늘 낚시 해볼 건데요. 이곳은 뭐 저희 매장에서 5분도 안 되는, 차로 5분도 안 되는 곳이 있고 가장 가까운 쏘가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낚시 많이 했어요. 시내 쪽에 사무실이 있을 때도 여기에서 낚시 많이 했는데 오늘은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저녁 피딩 한 2시간 정도 시간 여유가 있는데 2시간 정도 여기서 낚시를 해볼 겁니다. 어제도 킬베이트 신제품 민호 가지고 낚시를 해봤는데 오늘도 신제품 민호, 어제는 임팩트 50S를 했고요. 오늘은 워블링 50S로 오늘 쏘가리 낚는 걸 주제로 해서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상황이 괜찮을 거예요. 수량이 조금 많고 물 상황이 이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쏘가리 얼굴은 보지 않을까 싶은데 신구교 위아래 여울 상목하고 그리고 신구교 교각 사이 그리고 신구교 아래에 있는 자전거 다리 상목 두세 군데 정도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수량이 넉넉합니다. 사실 갑초는 수량이 너무 많으면 또 잘 안 돼요. 다리 위쪽 상목하고 교각 바로 아래 또 저기도 공사하면서 생긴 상목 있고 저 아래 자전거 도로 이렇게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저 위에 길이 있는 거 보면 여기도 꾸준히 누가 낚시를 하나 봐. 물이 딱 좋네요. 여기가 한 10여 년 전에는 상목이 굉장히 명확하게 딱 날이 서 있었는데 그때는 잘 나왔거든요. 지금은 그냥 그저 그런 포인트가 돼버렸어요. 저 위쪽 구조물까지 올라갔다가 구조물 주변 쳐보고 이렇게 내려가서 건너가는 걸로. 지금 사용하는 루어는 이번에 킬베이트에서 새롭게 나온 워블링 50S입니다. 소형 민호, 50이면 소형이고 볼륨감도 그다지 없어요. 납작해요. 그래서 약간 예민한 상황, 이제 수온이 떨어지는 시기에 웜처럼 운영이 가능한 그런 루어라서 제가 좀 선택해서 오늘 낚시를 해보기로 하겠고요. 뭐 로드는 킬베이트 리버렉스 플러스 602 라이트 그리고 시마노 스트라딕 C2000 SHG 그리고 목줄은 탄암블레이드 085 그리고 원줄은 탄암블레이드 085 그리고 목줄은 모노 7파운드입니다. 입질 받았어. 약간 입질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완전 완벽한 입질처럼 느껴지진 않았는데 오 입질. 아 잔바리들 붙어있다. 아 또 입질. 약간 쏘가리 안 같은 입질이었는데 어이씨 약간 끌고 들어가는 듯한 그런 입질이었는데 입질을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항목에 뭐가 있어요 지금. 아 곧 초반에 따다당 잡았어야 되는데 조금 물 흐름에 비해서 루어가 가벼워요. 포지션 잡고 낚시하기가 입질하는 활성도로 봐서는 나올 것 같긴 한데 물색도 너무 좋고 좋네요 오늘. 아하 계획이 살짝 틀어졌어요. 선객이 한 분 계시네. 여기도 첫 치고 나갔다는 얘긴데 여기도 다 치고 나갔다는 얘긴데 보통 여기 치고 저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저 교각 아래 딱
나오는 자리에 들어가 있네요. 영상에 몇 번 소개된 자리라. 오, 쏘가리. 아우, 따로 왔네. 아, 쏘가리, 쏘가리. 아우. 왔어. 배스인가보다, 씨. 에이, 톡톡거리는 게 배스였어. 배스가 톡톡거리고 쏘가리 한 마리 따로 오고. 아. 자. 아, 쏘가리 따로 왔는데. 사이즈 꽤 컸는데. 오늘 활성도는 있어요. 괜찮아요. 아까 저 안쪽에서 입질했던 녀석은 배스네요. 어, 또. 야, 들어있다, 들어있다. 오케이. 조금 인터벌을 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냐. 끄리? 설마 끄리? 뭐. 야, 끄리. 갑천에서 끄리 보기 어려운데. 끄리. 그 녀석들의 정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쏘가리도 분명히, 쫓아온 녀석 분명히 쏘가리였거든요. 지금 요 물 상황에 비해서, 물 흐르는 속도에 비해서 조금 가벼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상류 쪽으로 향해서 던지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좀 위치가 약간 아래. 인터벌 살짝 주고 저 위에 저기부터 갔다 오자. 비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어우. 수량이 조금 많아요. 왔어. 쏘가리 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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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고. 너도 쏘가리다. 이런 녀석들이 들어있네요. 그래도 미션 성공! 귀엽다, 귀여워. 얼굴 봤습니다. 툴베이트 워블링 50S로 만나는 쏘가리입니다. 갑시다. 큰 녀석도 붙어 있었는데, 아, 아까 따라왔던 녀석 아깝네. 요게 지금 이쪽에서 아래로 흘리니까 약간 무거웠나, 약간 가벼웠나 봐요. 그래서 조금 각도가 위로 올라가니까 상류에서 이제 12시 방향으로 올라가니까 바닥에 조금 붙으니까 입질이 들어오네. 타고 들어가면 딱인데. 오늘 같은 활성도였으면 나왔을 텐데. 왔었지. 그 자리에서 지켜. 잔발이 한두 마리 정도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브러쉬 안 갖고 왔나? 어허이. 브러쉬 안 갖고 왔네?
하고 있지. 유명하게 상목에초 토캔도 못 먹었어요. 오케이. 왔어. 아, 쏘가리, 쏘가리. 뭐냐? 응? 이상하다, 이거? 오씨. 아이씨. 조기가 나와. 응? 아, 톡톡거리는 게 베스일 수도 있어요. 아, 빗방울 떨어지네. 자, 베스가 한 마리 나오네. 어, 아, 이제 톡톡거리는 자리에 딱 들어갔는데. 여기 좀 입질이 있거든요. 근데 배스인가 봐요. 꽤 괜찮은 입질이었는데 톡 했는데 이렇게 등에 걸려놓았네. 그렇게 센 물살에 안에 배스가 잘 안 들어가는데 오늘 쏘가리 입질이었는데 그냥 턱 앞에 쏘가리하고 배스하고 막 섞여있나 봐. 가을 시즌에 이런 자리들이 물이 막 넘쳐서 불었다가 이 넓은 공간에 쏘가리 있던 쏘가리들이 이제 이런 항목 턱 위로 먹이 활동하러 나오는 거죠. 왔어. 아우. 아. 왔어. 아우. 뭔데 빠지냐, 씨. 템포가 빨랐어. 준치인가 보다. 쭉 달려옵니다. 초반에 힘쓰고. 준선생. 아우, 나 포섭 또 한 갖고 왔네. 아, 너랑 스킨십 하기가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데. 자, 준치입니다. 크지 않은 사이즈. 워블링으로 만나는 준치입니다. 여울 상목에서. 상목 여기 지키면 뭐 답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더 해보자. 오늘 후레쉬를 안 갖고 들어왔어요. 어두워질 때까지 못해요. 여기 하고, 차에 가서 후레쉬를 가지고, 아까 쪼가리 만난 자리에서 조금 더 해봐도 되고요. 여기도 입질이 붙으면 괜찮은 녀석이 나오는 자리인데 좋잖아요. 멋지잖아요. 여울은 항목 다 녹가서적인 뭐가 잔고기가 많이 있는데 요 워블링 같은 경우는 밤낚시에 이런 여울 상목에서 살살 쓰기 참 좋네요. 다양하게 입질도 잘 나오고. 어, 비가 저쪽 많이 오네. 저 위쪽으로 비가 많이 오네요. 아, 어쩌지. 어종 지금 3개 만났죠? 배스, 끄리, 강준치, 쏘가리 4개 만났구나. 다양하게 여러 어종들이 뭐 잘 덤비는 그런 루어입니다. 꺽지도 있으면 꺽지도 잘 못하고요.
브러쉬 갖고 왔으면 이거 좀만 해봅시다. 어두워질 때까지 비 떨어지는데 시원하게 몇번 던져봅시다. 큰 게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아우 씨. 와, 계속 입질이 있어요. 응? 뭐가? 아우. 아, 쏘가리, 잔챙이 쏘가리 같은데. 못 먹네. 바닥 근처로 내려가면 한번 건드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어우, 비가 많이 오네. 내일 아침에 시간 좀 있는데 갑천 투어를 한번 더 할까요? 멀리 가지 말고. 날씨가 묘해진다. 이제 긴팔 안 입고 강가에 서면 썰렁한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뭐 영월은 막 지금 14도 막 15도 이렇게 떨어진다는데 밤 기온이. 계절은 막을 수가 없고. 아, 툭 할 것 같은데. 분위기는 좋은데. 오, 비가 제법 많이 오네. 비가 많이 옵니다. 어우, 왜 이렇게 못 먹냐. 준치인가 봐, 준치. 입질은 세게 들어오는데. 오케이, 왔어. 에이. 준씨. 준바리. 아, 다 톡톡거리는 거는 준바리였던 걸로. 참, 너도 대전 못 받게 행동해. 확확 물든지, 안 그러면 이 상황에 안 물든지 해야 되는데. 물지도 않고 깔쩍대다가 입질만 하고. 자, 다양한 어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준치 킬베이트 워블링으로. 여기 굉장히 지금 여울 상목에서 그 움직임이 좋아요. 싱킹 미노 측은 움직임이 좋아서 다양한 어종들이 나오고 있는데 쏘가리는 아직 안 나오네. 낚시는 할만한데 비가 조금 와요. 네, 비가 조금 오는데 낚시는 할만합니다. 차에 가서 후레쉬 갔다가 아까 쏘가리 나온 자리 거기서, 그리고 쏘가리가 쫓아나왔다가 못 물은 자리 있죠? 거기서 조금 더 해보죠. 이동하자. 어두워서, 후레쉬 없는데 어두워서 좀 위험합니다. 자, 후레쉬 챙겨서 다시 한번. 어차피 밤에 나온 거니까 큰 비 안, 내일 또 이 상황에서 내일 아침에 해보지 뭐 이러다가 예전에 이제 밤새 비가 와서 며칠간 또 낚시 못하고 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어차피 웨이더 입고 물에 들어왔으니까 저녁 낚시를 한번 해보시지.
어우, 벌써 9시네요. 아이고, 오히려 비가 그쳤거든요. 지금 비가 그치고 달이 떴는데, 달 보이나? 비가 그치고 달이 떴는데 활성도는 나오지는 않네요. 딱 입질이 없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 잠깐 한두 군데 정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9시 넘어서 달도 밝고 배도 고프고 오늘은 들어가고 내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팀 쏘가리. 네. 네, 어제 비 오고 바람 부는 태풍이 지나가는 와중에 낚시 저녁에 조금 해봤습니다. 뭐 날씨도 좀 그렇고 뭐 어종이 다양하게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조과가 좋았던 쏘가리 얼굴을 많이 봤던 그런 낚시는 아니었고요. 얼굴만 봤는데 좀 아쉬워서 오늘 아침에 2차전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하루 사이에 급변해서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한 2시간 정도 해볼 거고요. 워블링으로 어제 미션이 워블링으로 쏘가리 만나기가 미션이었습니다. 근데 얼굴 보긴 했는데 조금 아쉬워서 오늘도 그 미션 이어서 워블링으로 쏘가리 만나기 하겠고요. 뭐 2시간 동안 쏘가리가 뭐 한두 마리 이상 마리수가 좀 나오면 두 편으로 나누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 편으로 뭉뚱그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전 킬베이트 워블링으로 쏘가리 만나기 미션 수행. 후반전 출발합니다. 갑시다. 이 자리는 이제 문평대교고 저 위에 낚시했던 자전거 다리 신구교입니다. 뭐 같은 한 구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저 문평대교 저 아래 취수장까지, 취수탑 있는 곳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늘 해보면 그렇게 마리수가 많이 드는 자리는 아니에요. 저 불목요 아래쪽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 불목요 아래쪽이 더 돋보이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여기도 물고리라서 한 번씩 이동하면서 그래서 낱마리는 들어가는 자리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낚시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생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진짜 완전 생자리네. 아무도 진입하는 적이. 어제 신구교 같은 경우는 제 플랜대로 낚시를 못했어요. 예, 한 분 낚시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 플랜대로 낚시를 못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뭐 별다른 플랜 없지만 쭉 내려가면서 꼼꼼히 캐스팅 해보는 걸로 낚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상당히 맑아요. 연안 쪽에 물으로 없는 쪽은 육초들이 좀 있고 괜찮네. 물 가운데로 좀 물흐름이 좀 살짝 보입니다. 오늘 또 시작하는 날이니까 한 통 까서 해보도록 하시죠. 큐베이트 워블링 50S. 가을 시즌에, 요런 이제 가을 시즌에 60이나 65짜리 싱킹 미노, 헤비 싱킹들 약간 부담스러울 때, 이렇게 물흐름이 너무 빠르지 않은 곳에서 웜처럼 사용할 수 있는 미노입니다. 일본 미노들 웜처럼 쓰기에는 사실은 밑걸림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한 뭐 대여섯 개 떨어져도 2만 원 정도 떨어뜨린다고 보면 뭐 한 번 낚시에 그 정도는 감당할 정도가 되니까 웜처럼 좀 바닥 타이트하게 붙여가지고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좋아요. 물색이 오늘 좋다. 물색이 좋은 걸로. 멀리 안 던져도 돼요. 요 앞에가 물고리에요. 바닥 찍혔고. 워블링이, 싱킹 미노우들이 최초에는 가라앉는다는 장점만, 바닥을 공략하기 좋다는 장점만 있지 움직임이 안 좋았거든요. 요즘은 근데 싱킹 미노우들이
워낙 움직임들이 좋아서 이 워블링은 특히나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바닥 근처에서 좀 리트리브를 많이 섞어주는 그런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쏘가리들이 어디쯤 있을 것인가는 먹이활동을 분명히 해야 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수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여우를 위주로 공략하시는 것보다는 여우라고 연결된 이런 물골들, 물흐름이 그래도 괜찮게 유지되는 물흐름이 있는 곳을, 용존산소나 이런 것들은 얘들이 전혀 문제없이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우라고 연결된 좀 수심이 살짝 있고 물흐름이 유지되는 물골도 살펴보시면 됩니다. 조금 발 월동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조금 발품을 좀 파시면서 많이 다니셔도 괜찮아요. 자, 저도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잠이 엄청 많이 들어. 원래 갑천에 이렇게 옥잠이 있건 하지 않았는데 갑천도 물 흐르는 속도가 많이 느려진 거예요. 이 옥잠이 고인물에서 연못이나 이런 데 있는 건데 저렇게 강에 잘 없는데. 어우, 시원하다. 나온다 나온다. 쏘가리 나온다. 어? 쏘가리가 아니다 이거? 메기? 에이. 어, 가물치. 가무루치. 너를 또 어떻게. 아직 한참 걸립니다. 힘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이 녀석. 실제로 가물치가 그렇게 막 힘을 쓰는 물고기는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차고 나가는 힘은 많은데 실제로 루어를 물었을 때 이제 이런 오픈워터에서는 그렇게 힘을 잘 못 쓰고 이제 뭐 수초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수초를 감는 바람에 그렇게 힘을 많이 쓰는 것처럼 느껴지고, 충분히 지금 쏘가리 때로도 제압이 가능한데 이제 잡으려고 하면 그 순간적으로 몸집이 크고 길기 때문에 확 찰 때 그때 좀 어렵게 느껴지죠. 무식하게 생겼다. 알았어. 허생 거 알아. 이제 이런 상황들 때문에 방금도 그렇죠. 방금도 잡으려고 하면 이렇게 확 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힘을 하나도 얘도 안 썼어요. 성격이 느긋해서. 최상위 포식자들이 의외로 이제 최상위 포식자보다 약간 아래쪽에 있는 녀석들은
힘을 더 많이 쓰고 놀래서 심리적으로. 그런데 쏘가리나 이런 가물치나 이런 최상위 포식자들은 의외로 니들이 어떻게 할래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막바지까지 다다르기 전까지는 그렇게 힘을 많이 안 씁니다. 위험합니다. 이 바늘 때문에. 아, 포세가 보면 또 한 갖고 왔네. 아씨. 삼자라도 쏘가리가 나는데. 아가미 위아래로 하고 아가미 살짝 벌려서 손가락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살꽁니를 대네. 에? 입 안 다치고 지 살꽁니를 대. 뺄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탁 차고 나가네. 비늘만 하나 남기고 간 가시. 쌍방간에 잘 조정이 됐습니다. 별다른 피해 없이. 뭐 이 가물치 지금 저게 50 정도 될 텐데 이 정도 채비면 쏘가리 40, 50짜리 충분히 꺼낼 수 있는 그런 채비인 거죠. 민호 바늘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하고. 예. 자, 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섭 꼭 챙겨야지 오늘. 아씨, 맨날 포섭 없어가지고. 물고기를 뭐 잘 다루는 편이긴 한데 포섭이 있으면 훨씬 편하고 안전한데 맨날 포섭을 못 챙겨. 가을 이 시기에 강에서 가물치가 잘 잡혀요. 예전에 바다로 간 쏘가리 촬영할 때도 보성강 편에서 가물치 몇 마리씩 잡고 그랬거든요. 그 전에 다크호스 촬영할 때도 금강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가물치 잡고. 가물치도 이제 월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이활동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가물치 똑같습니다. 이런 물골들 물골자리 들어와서 가물치가 쏘가리보다 더 따뜻한 물을 좋아하죠. 오히려 이쪽에서 공략하기도 좋네요. 웨이더 입고 들어와서 저쪽 풀 때문에 봄철에는 초봄에 이제 여기가 많이 하는 자리인데 초봄에는 풀이 없으니까 이동하면서 낚시하기가 좋은데 지금은 풀 때문에 워낙 힘들거든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좋네.
한참을 내려왔습니다. 2시간 넘게 강속으로 웨딩 해가면서 한참을 내려왔는데 두 번 정도 쏘가리 비슷한 녀석이 따라오는 게 물속에서 보였고 잘 물진 않았어요. 가물치만 오늘 그냥 아침 운동한 걸로 그렇게 정리하고 뭐 조금 싱겁더라도 어제 거랑 짬뽕해서 그냥 갑천에서 가볍게 운동 낚시하는 걸로 그렇게 오늘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대청댐을 송이 따러 갈 거예요. 대청댐 능선 한두 군데 정도 송이 따고 그리고 쏘가리 노려볼 텐데 대청댐에서 쏘가리 노려볼 텐데 뭐 쏘가리보다는 배스가 먼저 나오겠죠. 배스 잡고 쏘가리 노려보고 그렇게 해서 내일은 송이와 쏘가리 송쏘로 갑니다. 자 오늘 이만 마무리합니다. 자 철수합니다. 가시박이 왜 이렇게 많냐. 이 가시박이야 가시박. 팀 쏘가리 파이팅. 야!